수고하세요. 휴지 혹시 필요하실까요? 아니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라떼 나왔습니다. 날씨가 진짜 좋아요. 진짜 오늘은 봄 같았어요. 저번 주 내내 흐려가지고 기운이 안 났었는데 오늘은 기분이 좋습니다. 와, 진짜 놀이에요? 네. 설명해 주세요. 만명 넘었어요. 아, 진짜요? 네. 요랬는데 요래됐어 난. 대박. 유튜브 보고 와주셨어요. 대박 대박. 잠깐만요. 그래도 바로 알아보셨네요. 아니, 네. 사진 보니까네. 그래도, 아, 예. 그죠 그죠. 감사합니다. 이거 찍으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셨어요? 커피 괜찮아요? 커피 예. 네. 괜찮네요, 제가. 예, 괜찮으세요? 네. 다음에는 갈라떼도 한번 드셔보세요. 아, 좀 더 달달한 예. 걸로. 네. 아, 네. 아메리카노 리뷰. 아, 오케이. 정말 저 이거 처음 봐요. 아, 네. 귀엽다. 이게 리뷰 이벤트 하면 드리는 아메리카노예요. 지금은 한 개 뭐예요? 아니죠, 다섯 개. DP용으로 그릇에 담아놓을 붕어빵과 크로크 무슈 그리고 잉글리시 맥머핀을 오븐에 굽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음료 세 잔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디스플레이용으로 만들었는데 너무 맛있게 생겼지 않나요? 이렇게 오븐에 잘 구우면 이렇게 빵빵해지더라고요. 그거처럼. 너무 귀엽죠? 조금 식힌 뒤에 여기 쇼케이스에 넣어둘게요. 다음 타자는 크로크 무슈. 내가 너무 잘 보이는데? 또 맛있게 구워서 접시에 놓겠습니다. 접혀라. 이렇게. 자, 크로크 무스도 완성됐습니다. 얘도 디스플레이 하는 곳에 올려놓을게요. 짠! 아까보다 뭔가 꽉 찬 느낌이지 않나요? 맛있게 구웠던 붕어빵이랑 크로크
그 무슨 두 개 다 진짜 아메리카노로 먹으면 극락. 아 진짜 맛있어 보여. 배고파요. 지금 잉글리시 베푼이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꽉 채워지면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뭐야 얘도 지금 신경 쓰이니까 바로 정리할게요. 오전에 근무하시는 분이 고구마를 주셨어요. 귀엽죠? 어서오세요. 맛있어.